안녕하세요. 날 쉬운 김현진입니다. 9월 3일 토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날씨입니다. 벌써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번 주 주말부터는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느낄 수 있겠는데요. 토요일 강원도 지방으로 비가 지나기도 하겠지만 그 밖의 날은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한 주간 예보 보시죠.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. 다만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3일 토요일은 강원도 영동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. 또 제12호 태풍 탈라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주말 동안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물결이 높겠습니다. 항해를 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 주의하시고요.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더위의 기세는 누그러지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강원도 영동 지방은 많겠습니다. 지금까지 9월 3일부터 8일까지 주간 예보 전해드렸습니다.